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8월 4일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4일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날이기도 하죠. 정말 양동작전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은 총 26만 호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26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5월 6일 날 발표했던 주택 공급 방안 그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13만 호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 발굴된 공급 물량이고요. 나머지 6만 호는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사전 청약분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세부적인 부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먼저 이미 발표했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계획입니다. 5월 6일 날 발표가 됐었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만 호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2만 호 총 4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였고 유휴공간 그러니까 노는 땅입니다. 서울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정비하거나 재활용해서 3만 호 정도를 공급해서 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유휴부지 안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도 8천 호 정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서울 권역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주택 공급 물량입니다. 이 부분은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신규로 택지를 발굴해서 3만 3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이슈가 됐었던 태릉골프장, 군부지였죠. 여기에 1만 호 정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용산 캠프킴 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부지입니다. 여기에도 약 3,1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그 외에도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천 호 정도, 그리고 서울지방조달청에 1천 호 정도,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600호 정도, 서부면허시험장에 3,500호,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내에 노후된 우체국 이런 복합개발을 통해서 1,000호 정도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이 지방 이전하고 나서 남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 여기에 한 9,400호 정도를 공급해서 총 3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용적률을 올려서 그리고 밀도를 높여서 2만 4천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서 2만 호 정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 서울의료원이나 용산장비창 여기에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려서 4,200호를 더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원래 서울의료원은 800호 정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200호 늘려서 3,000호 정도 공급을 하고요. 용산장비창은 8,000호 공급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2,000호 늘려서 1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서 7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5만 호를 공급하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도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2만 호를 공급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도시 규제를 완화해서 약 5천 호 정도를 공급합니다.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먼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모두 합해서 30만 3천 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용적률을 높여서 한 2천 호 정도가 추가된 32만 3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입니다.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한다면 공공재개발처럼 LH나 SH와 같은 공공이 참여해서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대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오전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개발이익의 90%는 환수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 층수도 35층 제한을 풀고 최대 50층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다시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라는 거죠. 표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증가한 용적률로 인한 더 늘어난 세대수의 최소 50%에서 70%는 다시 공공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져간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나 청년 등을 위해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공공재개발인데요. 앞선 5월 6일 날 발표했던 공공재개발의 범위가 더 확대돼서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이나 아니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공공재개발이 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종상향을 시켜준다거나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아니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입주할 당시에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누어서 납부하는 쉽게 말하면 할부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역시도 투기에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 투기 방지 차원에서 전매 제한을 20년 둔다거나 실거주 요건 당연히 두겠죠.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26만 호에서 6만 호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에서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 호에서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총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인해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표된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이나 과연 소유자들이 공공의 참여를 얼만큼 찬성할 것이냐, 10%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반길 것이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만 내 주변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10% 이득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걸 과연 소유자들이 반길 것이냐. 물론 공공재개발의 경우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들은 어떻게든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참여를 반길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 웬만큼 수익이 나온다면 공공의 참여를 바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7만 호 공급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유휴부지나 그리고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정전부동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이 역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꿈꾸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현이 돼서 서민 실수요자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